아이고, 쌀자루 메고. 쌀자루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예산상 뻥이야. 여기 세 대가 동시에 돌아가네. 우와, 장맛나네, 장맛나. 장맛이 나네. 콩이 나왔구나. 콩 소리태 잘 튀어나왔네. 구수합니다. 우와, 뭐 소리 없이 나와. 애 떨어진다. 아, 호강하라고 불어줘야지. 그 뭐야, 누룽지. 이야, 대박이다, 대박. 누룽지가 나왔습니다. 이야, 맛있겠네. 누룽지가 기가 막히게 나왔네. 맛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적어서. 이게 양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사장님. 오늘 예산 5일장입니다. 얘는 진짜 장날에는 10년 만에 와본, 10년 만에. 10년이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국물. 여기 서리태는 얼마씩 하세요? 만 원이요. 한 돼? 키로에. 키로에 만 원? 이야, 사과 좋다. 이게 어디 사과예요? 이게 담아놓은 건 얼마씩 하세요? 담아놓은 건 만 원. 이건 세 개 만 원. 어, 이거 좋다. 이건 네 개 만 원. 사과 맛있어요? 사과 맛있어요. 네. 모자. 곡물. 야채. 감사합니다. 브로콜리도 좋고, 조퍼, 감자, 시금, 대파, 여기 꽃집이네. 꽃도 많이 나왔네. 다육이도 많이 나왔고. 이야, 이 호박이 구멍이 나서 구멍을 팠네. 고구마. 고구마는 이렇게 싹이 났어. 이야. 10년 전보다는 장이 많이, 장 5일장은 줄었네, 줄었어요. 여기는 번데기, 왕꼬치, 찹쌀, 순대. 먹거리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족발집도 있고, 어묵, 순대, 찰옥수수, 한발, 족발. 이쪽으로 한번 돌고. 지금치, 쑥, 쪽파. 아따, 무가 야무지네, 야무져. 상추도 깔끔하네. 표고. 그건 얼마치에요? 2만원이요. 4kg 있네. 4kg에? 어이, 이게 싸다. 킹스베리. 논산 산딸기구나, 이게. 논산 딸기.
한 상자에 12,000원, 7,000원. 참외가 10,000원. 오렌지 9개 10,000원. 망고, 망고, 네. 우리는 이거 그럼 나오지 마. 어? 씨 없는 포도. 우리 금밖에 다 절대로 나오지 마. 내일 내가 뭐라 그러는 건데, 힘들어. 과자. 지금 시간이 9시 5분 전입니다. 5분 전. 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와, 수산물 코너네. 수산물 코너 보고, 코다리. 지리산에서는 호두도 있고. 땅콩이 볶아주네요. 옛날 청국장. 이 국수가 얼마짜리야 이거? 5,000원짜리네. 엄청 싸네. 칼국수, 콩국수. 약초를 들고 나오셨네. 영지버섯까지. 수산물 코너가 되겠습니다. 야, 민물새우도 나왔네. 이거 민물고기네. 이거 까물치. 우와. 선물 좀 드려드려요. 에? 선물 좀 드려드려요. 메기도 있고. 별, 근데 이게 미꾸라지가 엄청 크네 이거. 꼬막을 까고 계시네. 꼬막. 꼬막 기려. 아니 구경하고 일단. 꼬꼬미도 같이 사셔. 갈치는 싸게 드세요. 낙지, 꽃게. 꽃게는 금냉이네, 금냉. 예? 꽃게. 금냉이 좋아해, 꽃게. 겁나게 좋아? 예. 얼. 시험만 싸게. 쭈꾸미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사실까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살아있네. 골자는 사실까? 골? 이거 저거 아니에요? 바지락. 바지락이 살아있어. 예, 살죠. 꼼틀꼼틀거리네. 예? 꼼틀거려요. 난 좋았어. 새우. 야, 이 민물새우. 민물새우죠? 네. 이 낙지는 낙지래. 쭈꾸미는 쭈꾸미. 국산이에요? 아니에요. 중국산이죠? 네. 색깔이 벌써 보여. 얘네들은 얼마 시켜? 중국산은? 35,000원? 중국산이 엄청 싸네. 수산물 구나. 중국산 쭈꾸미를 파시네. 예, 뭐 드릴까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 낙지 한 마리 얼마씩 하세요? 낙지요? 저쪽에 거 두 마리, 이쪽에 거는 세 마리에 2만 원. 이쪽에 거는 두 마리에 10,000원. 그렇다고 합니다. 고등어, 쭈꾸미. 쭈꾸미가 아주 발광을 하시네요. 중국산 쭈꾸미네 이거. 그죠? 네. 국산은 없어요. 2만 원 넘어가요. 그렇다 하더라고. 국산 너무 비싸대요. 네. 금값이야. 단재미도 있고 꽃게도 있고. 꽃게 얘는 얼마짜리 꽃게가 떠놓으신 거야? 꽃게 3만 원 주세요. 꽃게 좋아요.
알찬 꽃게. 우럭이도 계십니다. 우럭이. 가지락, 주꾸미, 새우, 응, 우럭이도 있어. 우럭이. 장어, 안하고죠. 홍어, 꽃게, 간제미. 에? 아니,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 구경. 아유, 이쁘시네. 거기 홍가리비도 이쁘고. 홍가리비도 이쁘고. 얘들이 이쁘지, 오빠야. 주인님도 이쁘고. 멍게, 낙지, 쭈꾸미, 간제미, 꽃게까지 다 있네요. 멍게, 쭈꾸미, 골라. 장사 잘하시겠어. 왜? 어. 요게 되잖아, 요게. 요것도 되고. 겁나게 일이 안 되는데. 뭐라노? 많이 파세요. 멍게. 어? 가지러 해갖고 5,000원. 이쪽에도 수산물이 있네. 와, 수산물이 꽤 있네. 아기도 있어요. 오징어도 있어요. 갑오징어도 있어요. 갈치까지. 초기도. 삼치도 있네. 와, 없는 게 없어요. 꽃게가 여기는 뭐 발광을 하시네요. 꽃게가 겁나 싱싱하네. 오, 병어. 갑오징어. 조기. 깔치. 와, 맞네. 깔치가. 소대박대 아기. 뻥. 까지네, 뻥. 풀치. 갈치. 장어. 구경감 낼만하다 진짜. 그러니까 겁나 커봐라. 여기는 와, 홍어가 20kg짜리 홍어가 있네. 20kg예요? 네. 20kg짜리는 이거 얼마짜리요? 7만원인데. 이야. 키로는 몇 개 나온 거 같구나. 안 서가. 주꾸미 키로 한 10마리 올라가겠지 뭐. 네, 이제 크게 되면 편리겠지. 그렇지. 10마리 전후야. 내가 알지. 오징어도 요 들어왔네. 생물 사왔더니 어저께 샀더니 안 좋아. 왜? 그래서 배 다 땄어. 아, 그랬구나. 민어, 갈치, 초기. 와, 칼제비시네. 칼제비. 등을 따신 거예요? 칼질을 못해서 등을 딴 거예요. 원래 등 따는 칼제비가 진짜 백이요. 엄마 물어봐. 그거 13,000원인데. 한 마리에 13,000원이요? 작은 걸로 줄까? 꽁치, 이면수아기, 홍어, 고등어, 동태까지. 사장님 유튜브에? 네. 네, 한 말씀 하실? 아니. 그러면은 유튜브 보면 돈 많이 버시겠네? 나 홍보되세요. 뭔 돈을 보라.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지. 그런가요? 그, 장터에 우리 사장님들이 대박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산시장 장터. 1926년입니다. 아, 오래됐네. 오징어, 우럭, 까자미, 부새, 바지락, 병어, 갑오징어, 깔치, 조기, 동태까지. 많이 파시고요. 수산물 장터입니다.
예산 멸치국수. 옛날에 이 장터 12-13년 전에 장날에 와가지고 여기 그 취재하던 중에 아버님이, 연세되신 아버님이 제 손목을 붙들고 들어왔던 국밥집이 여기 어딥니다. 아, 여기서 국밥 한 그릇 사주시고 그랬던 어르신이 계신데 안 되시네요. 아이고, 세월이 참 야속하네요. 여기도 수산입니다. 수산. 와, 갈치 좋다. 쭈꾸미 꽃게도 좋고. 꽃게가 좋아요. 꽃게가. 꽃게는 3만원이야? 35,000원이야? 아니, 오늘 내렸어요. 2만원? 그때 2만원. 우와, 겁나 싸네. 오늘 시세. 에? 한번 돌아야 돼. 취재하고. 여기 무슨 수산이에요? 여기는 예산 수산이, 신예산 수산. 여기는 청호 수산. 조기 싹 썰어 가시네. 아니, 여기 있잖니. 얼마치 여기? 여기 2만원치. 와, 싸네. 많이 주셨네. 네. 청호 수산입니다. 단골이시구나, 어머니. 봉지 하나 썼네. 예산 5일장 날 만나봤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죠? 길거리에서부터 이제 우리 신터부리 어머니들이 보따리를 쫙 들고 나오셨네. 그 싱싱하네.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이거? 어, 큰 병. 간장? 예, 저선 간장. 집에 집에 하신 거네. 예, 내가 집에서 양념. 그 한 병 얼마씩 하세요? 양념 13,000원. 조선 간장? 예, 조선 간장. 진짜 맛있어요. 그거 하나 사가야 되겠네, 이따가. 예? 이따 갈 때 사갈게요. 예, 그러세요. 맛있어요, 진짜. 좀 싸게 안 줘? 알았어. 12,000원에 가져가. 고추, 말린 고추가 아직도 있네. 아, 쌀. 네, 마늘 엄청 좋아요. 이게 서산 마늘. 서산 마늘. 육족. 첩에 얼마에, 첩에? 첩에 이게 접식이야. 3만원 주. 첩에 3만원? 네. 4만원 팔던데. 아, 알겠습니다. 여기 고추가 많이 나왔네. 고추, 그건 양근이 태양초. 태양초? 꼭지가 노랗잖아요. 꼭지가 노란 건 태양이에요? 네. 빛을 보여야 꼭지가, 그늘에서 말리면 꼭지가 사투라. 아니, 아직 사투식으로 된거. 옷가로 견다 사셔. 쪽파를 열심히 까고 계시고. 이건 조선파 같은데? 예. 열심히 사요. 미나리. 돌미나리. 돌미나리 또 뜯어오셨네. 예. 그 얼마씩 하시는데? 5,000원. 아침에 뜯어오셨어요? 어제 뜯어오셨어요? 어제 뜯어오셨어요. 그렇지. 아, 싱싱하고 좋아요. 좀 더 기다리셔. 사람이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이거는 뭐야? 이 뭐예요, 이거? 무슨 버섯? 이게 참나무에 뜯던 거. 참나무에 뜯어 오신 거야? 이거 많았어요. 5,000원. 무슨 버섯? 수고 버섯이 참나무 버섯. 수고? 참나무 버섯 맞은. 이거 맛있어. 요 어머니 집 따오셨어? 네? 어머니 따오신 거야? 제가 따오고. 이 참나무 버섯이에요? 참나무. 어. 이거 어떻게 먹어요? 네? 어떻게 먹어? 삶아서 초코치 장구 찍어 먹고 볶아 먹기도. 어. 이걸 얼마에 파신다고? 15,000원. 어우, 좋네. 한 개. 찌개에다가? 알았어, 일단. 한번 쭉 훑어보고요.
사세요, 파. 요 매주는 아주 귀엽네, 귀여워. 이건 뭐요? 마네. 마시. 하늘마. 이거 만원짜리에요? 5,000원짜리에요? 먹으면 사셔요. 조선 시금치예요, 이거는. 조선 시금치? 예, 네, 옛날 조선 시금치. 그래서 이파리가 좀 좁구나. 예, 네, 달짝지근하니 이 줄거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럼 얼마씩 파세요? 팔았는데 디레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죠, 봐. 달짝지근하니. 이건 조선 시금치. 조선 시금치야, 이게? 예. 네. 지금 이런 거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 여기는 덕수요. 보시오. 이거 조선 시금치라 이게 이 꽁이 이렇게 나와서 맛있어요, 요새. 싱싱하네. 어제 저녁 때 뜯었지. 지금 장 보시려고? 직장 갔다가 직장 끝나고 지금. 아, 직장도 다니시고 또 5일장도 보셔? 아니, 감정 다니는. 돈을 이렇게 다 보라. 감정 다니는데. 아이고야. 어제 뜯어놨다가 야근을. 대단하시네. 아, 쉬셔야지 지기를. 그 힘든 일 하시네. 이런 거 있으니까 갖다 팔고 싶어. 오랜만. 이렇게 산도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산. 내가 늦게 오니까. 이건 뭐야? 산. 멍우이. 산모이? 예. 하도 이쁘고 이제 좋아서 내가 어제. 그 이쁘네 색깔이. 이건 저기 속에서 단풍나무 이렇게 단풍잎 이렇게. 저기 가면 뜯어가고. 단풍나무 먹고 살아온 거네. 일찍 왔으면 냉겼는데 9시에 끝나고 여기 오니까 이제 풀리잖아요. 사셔 이것도. 한 돌아보고. 돌아보고 오셔. 나도 여기요. 아유. 머리 많이 오셨네. 저거보다 저거 해요. 내게 치고래 좀 뭐 남의 건 맛없다 그리고 내 거만 맛있대네. 고추 좋다. 네, 사세요. 양금. 진짜 좋은데 이거? 예. 네, 농사에 친 거예요. 태양초요? 그건 간에 얼마예요? 이거 2만원씩 하는데. 이건 태양초가 아닌데, 꼭지 보니까. 아, 꽃이 부는데, 아저씨, 이거 꽃을 사갖고, 닦아갖고, 살짝 찌야지, 여름에. 태양초 치면 다 썩어서 다 버려. 그 태양초 거짓말이네, 그지? 이 반은 그렇지, 반은 그렇지, 아저씨, 어이구. 지금 그게 그냥 200만원씩 사다가 꽃을 찔러봐요. 태양초 좋아하시네, 태양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 타네, 이거. 맞아. 이런 게 흙으로 흙을 끼고 살지. 여기 쑥이 곱네. 살짝 묻었구나.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구나.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버스에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아유. 704번 상송각, 706번 금곡리, 717번 대율, 718번 갓까지 다 동네마다 돌고 돌고 버스 기다리셔? 그 위에 서 계셔. 앉아 계시지. 백종원 거리입니다. 백종원 거리. 이 거리가 백종원 씨가 만들어 놓은 옛날 공장을 창고 건물이지. 이게 옛날 창고 건물을. 이 안에 먹자골목으로 싹 탄생을 시켰습니다. 여기가 예산장터 게이트 1번 게이트. 백종원씨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예산장터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조용합니다. 이 장날에는 여기 어떻게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영업을 장날에는 안 해요? 해요.
장날에도? 했는데, 했는데요. 이따 이제 사람이 몰치니까 한 10시, 10시 10분, 10시경에 그때부터. 그래야 여기 자리 배정을 빨리 해서 자리가 좋은 자리 날 수 있어요. 그 점심시간 자리가 없네요. 아유, 자리 없어요. 한 11시 되면은 자리가 꽉 차가지고 막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10시 정도 와가지고 자리부터 하셔가지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은 한결나세요.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일에도 그래요? 평일은 안 그래요. 장날에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 네, 그렇기는. 주말과 장날? 네. 장날은 평일은 조금 토요일 일요일 보던 덜해. 자리가 있어요. 예, 좀 약간 덜해. 그러니까 주말에만 벅벅벅 걸리고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주. 대난리네. 대목이에요, 대목. 그럼 명절에. 이게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여기요? 그러니까 네 명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다섯 개가 쫙 있네. 네, 그러니까. 400, 한 5, 600명이 앉아있겠네. 예, 한, 아, 빠져. 어이, 빨리 좀 빠져. 사장님이 여기 어떻게 되시오? 아유, 관리인? 아니 큰 모습이에요. 일단 뭐 알겠어요. 여기 토박이시오? 여기 예산이요. 네, 예산 쓰고. 그 옛날에 이게 무슨 건물이었죠? 시작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네, 시작. 그래,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때부터 이 건물이었어요. 시장이? 그럼 이게 또 한 100년 넘었나요? 100년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환갑이니까 우리가 몇십 년 됐어요. 그, 우리가 중학교 그때 어릴 때도 있었잖아 이게. 네, 예산 중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한갑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바꿨어요. 그러네. 모자 벗어봐요. 아, 됐어요. 고마워. 수고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여기 오시면 일단 자리부터 잡으세요. 자리. 자리를 잡고 대기 접수하기. 자리 배정. 음식 주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명이 한 분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준비된 은갈치 가게. 다시다 대술 어묵주. 연동볼 까치. 다 있습니다. 여기 어묵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앉아서 구워 먹고 지져 먹고. 여기는 5개 4,000원짜리 볼까치. 소주 맥주. 다 있습니다. 여기 진영상회 옛날 백종원 맥주로 레디 팩 뺏기지 뺏기지. 여기 와서 또 기념 촬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옛날 장터의 그 건물 자체를 고스란히 살렸습니다. 에터칼국수 대흥성 옛날 식혜도 있습니다. 요즘 핫한 약과 여기는 먹태 즉석구이를 하시네. 골목이 여긴 장터골목이 정육점 뒷고기 삼겹살 한돈 자 요 골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전광판에 이 안에 점포들이 다 뜨네. 애플 양과죠. 옛날 고스란히 옛날 우동 공산 우동입니다. 여기도 줄이 엄청 생기죠. 오가는 간식점 선봉국수 이 집도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는 집이에요. 흉흉한 데 있습니다. 흉흉한 데. 집집마다 다 노는 날이 다르네. 준비를 하고 싶어요.
덕지 1호점 예상구 청년마을입니다. 이야 딸기가 통으로 들어가네. 우와 대박이네요. 딸기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네. 우와 이렇게 큽니다. 떡 사는 뒤 여기는 여기도 떡방이고요. 고구마 앙금을 넣은 딸기 찹쌀떡이구나. 여럿이요. 아, 이게 떡이에요? 찹쌀 고구마 빵이에요. 찹쌀로 만들어서 빵인데 찹쌀떡처럼 되게 쫄깃쫄깃해요. 저희 시식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식해볼게요. 우와. 아유, 고맙습니다. 찹쌀로 만들어서 밀가루도 안 들어갔고 안에 고구마 다 직접 떠서 먹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찹쌀 고구마 빵입니다. 찹쌀 고구마 빵. 먹어볼까?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안에 직접 찐 고구마 들어있습니다. 맛있죠? 고구마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어우 쫄깃하고. 네. 이 쫄깃한 맛은 뭐예요? 찹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찹쌀.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달달한 게 이제 고구마구나. 야 이거예요? 이거 얼마씩 하는 거예요? 한 개 3,500원이고 한 개 3,000원, 3,500원, 두 개 7,000원, 세 개 만 들어가셔서 여섯 개 사시면 19,800원에 딱 부담을 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추가 행사 중이어서 하나 더 드려서 총 일곱 개 들어가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얼마야? 세트로 해가지고 세트가 19,800원. 그다음 아까 저 뭐야 딸기 찹쌀떡이라는 게 이거예요? 네, 저희 이쪽 빨간색 흰색 딸기 찹쌀떡 있고 이쪽 이쪽 찹쌀떡입니다. 아 이건 청포도. 네. 가격은 똑같네. 네, 딸기는 큰 거에 들어가고 청포도는 애플포도 세 알짜리 큰 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청년몰 1호예요? 청년몰 1호. 청년몰 1호 1호점. 막 전부 청년들 아니야. 와, 이 맛있는 게 많네. 참깨 오란다. 땅콩 오라. 오란다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그죠? 그 요것도 종류별로 세트로 팔아요? 저희 원하시는 대로 담아 주시면. 아, 그렇구나. 야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렇구나. 한번 골고루 한번 먹어보죠. 참깨, 땅콩. 아유 이게 죽통이에요? 대나무? 와 기발하네. 대나무 냄새 오래돼서 살짝 돼버렸어. 이건 뭐야? 감태. 이야 죽이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불닭? 이 매운 거구나.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데 딸기 통째로 하나 먹어보고 고구마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요. 고구마 낱개로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고구마 그다음에 딸기 통으로 나머지는 오란답니다. 알바생들? 일곱 네. 명. 주중에는? 주중에. 주말이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 명. 아, 그럼, 뭐야, 직원, 사장님 따로 있고? 네, 사장님 따로 계십니다.
배달도 가능해서 명함도 한 장 넣어드릴게요. 어, 택배도 돼요? 네, 저희 택배 전국 택배? 네. 오, 대박이네. 우체국 택배로? 택배비는 본인 부담. 이야. 잘 먹을게요.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꽤 오셨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왔어요? 조항리 아나운서 아니야? 그죠? 네. 지난번에 여기 축제 때 왔었구나. 우리 이모. 우리 이모. 네? 아이고. 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 골목에 안에도 어머니들이 쫙 앉으셨고, 여기도 신처부리 어머니 앉으셨습니다. 대파, 쪽파, 양파 다 있네. 저쪽 밖에는 지금 이제 장날이고, 꽈배기 출선이죠. 여기 옛날 장터에 위치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꽈배기도 직접 만들고 있네. 떡볶이네. 닭발입니다. 닭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이거는 오늘 뭐지? 루레토가 있네. 오늘은 뭐 먹을까요? 뭐야. 국수 먹으려네. 국수. 재밌는 루레토가 있습니다. 예터 칼국수지. 자, 한 바퀴 싹 돌아봤습니다. 11시부터입니다. 11시. 그 10시 반에 와야 되네, 줄 서면. 자리 배정 받고 미리 오세요. 10시 반에. 영업은 11시부터 스타트. 전통국수. 어,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국수를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 이야. 어서와 유. 여기는 서리태 콩국수도 있네. 약초 우린물을 주고. 여기 국수 한 사발에 얼마? 아유, 국수 한 사발에 얼마예요? 아, 잔치국수는 4,000원. 서리태 콩국수는? 서리태 콩국수 8,000원. 어. 근데 저희 콩국수 진짜 맛있어. 진짜 배기? 삶았잖아요, 아침에. 아, 콩을 이렇게 직접 네, 삶아서 국산 콩 안에 이거. 응, 저렇게 견과류 넣어드려요. 오, 견과류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네. 진짜 영양 네, 네. 콩국수네. 맛도 좋고. 몇 년 하셨어요? 저요? 한 15년 했죠. 오, 대박집이네. 골목 막걸리. 여긴 골목 막걸리가 대세예요? 아, 여기 시골 막걸리도 맛이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골목 막걸리 해봤는데 다른 막걸리가 안 들어오네. 약국이 만든 거 엄나 맛있어. 어, 전체 그 소스를 다 만드시는 거 직접 이렇게? 약초로 약초 넣고. 약초는 뭐가 들어가요? 약초 여러 가지 들어가요. 벌나무,
벌나무. 뭐 당귀. 당귀. 뽕뿌리. 뽕뿌리. 아 이거구나. 네, 와. 이 약초가 이만큼 들어가요. 요만큼 하는 데서. 가지수가 몇 가지수예요? 가지수가 10가지. 와. 한약, 한약이네. 네,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드시면 약초 냄새가 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약이 한약. 오, 그러시구나. 저희는 제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손수. 네, 저는 김치도 담고, 1년 12달 담아요. 그 여기 점심시간에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저 안에 선봉이. 선봉이 내가 줄 서구나. 고기가 줄 서요. 근데. 맛은 여기가 진짜 백인데. 네. 김치도 주고. 김치 주고. 선봉 담아서 주잖아요. 다 이거는 사서 왔잖아요. 그렇지. 하면은 10kg에 12,000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도 전에 제가 다 고추 갈아서 직접 다 수제로 제작하시는. 그러면요 저렇게 고추도 여기 있네. 저것도 있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랑. 자랑 좀 해보시오. 이봐요. 고추 이렇게 해서 칼로 다 가위로 잘라서 이제 갈아서 쓰는 거예요. 씨 다 뺐어요. 진짜 백이네. 네. 멸치도 이렇게. 국수나라. 서리태 콩국수, 네. 잔치국수, 한약. 한번 이따 잡수로 드셔보세요. 국수입니다. 여기 11시부터 영업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기는 선봉은 11시부터 안 해요. 아, 여기는? 저희는 시간은 상관없어요. 함께 가게만 해서 싸게 팔지, 저희가. 그래서 시 카스테라. 광시가 무슨 말이야? 지역 이름인가요? 네네.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 카스테라 10,000원 예산 세트는 이 뭐야? 영업이 돼 시작이 되고 미리 장소 예약을 합니다. 여기는 막걸리 양조장이네. 정리를 하고 발효를 해서 여과를 하고 희석하고 병 막걸리 양조장입니다. 백설산 아직 11시 삼주들이네. 여기도 준비가 괜찮아. 캔 한참 빵만 애플 양가정 수량 제한 두 박스로 제한 11시부터 12시 한 개 2,500원짜리 10시인데 벌써부터 자리 배정 받으라고 줄을 섰네. 아, 지금 벌써 줄 선 거야 저기? 현장 대기 중. 장터 광장 테이블 대기 접수 장소. 줄 섰어요, 벌써부터. 오시면 네, 바로 네,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10시 50분에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럼 호출 받고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오시는 분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호출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호출이 가면 최대한 빨리 오세요. 자리가 113개? 네. 113개? 원래 저희가 항상 11시 오픈이에요. 10시로 알고, 잘못 알고 있어, 아까 제가.
난리가 났네. 예산 국밥 시켜오면 찬수 이렇게 따라주면 따라줘. 이야 터지네. 찰랑찰랑. 예산 장날에 오래간만에 국밥을 또 먹어봐야 쓰가 씁니다. 60년 보냈겠지. 아침 그 장날에 그런 필요 없이 야, 고기 많네.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동생이 한 6개월 정도 그거 좀 저기 좀 하고 치료 좀 받고 더 당분간 안 나오시겠네. 6개월 정도